리얼 그렇게 안 해. 아니, 자연스럽게 하자고 제발. 누가 집에서 필름 카메라 들고 동생 요리하는 거 찍어요. 전 되게 아무도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어? 난 의심되는 건 저거 필름 있는 거예요 저거. 없어요. 뭐지? 계란. 매니저님이요? 설마? NCT? 도영? 누구세요? 나야. 와우! 어? 나야. 도영이네. 아, 도영이다. 저희 형제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해? 계란 먹으려고. 뭐야? 너무 자기적이잖아 지금. 너무 자기적이야. 자기적이야 지금. 도영이가 방송을 잘하거든. 형이 무슨 요리니? 해줄 거야? 어. 오케이. 오케이. 어색하잖아 지금. 난 너무 편한데. 표정 자체가 너무 어색해. 네, 지금 문명 씨는. 난 너무 편한데. 나 지금 너무 편하다니. 됐어, 빨리 집어치워. 어? 왜? 아 이것만 하자. 비키라고. 이것만. 너 음식 하는 동안 비키라고 그냥. 한 번 먹고 있을게. 어,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알았어. 평소에 안 하는데 너무 자극적이라고 지금. 어. 아니 누가 요즘에 이렇게 완숙으로 먹어? 어, 난 완숙 먹어. 했어. 지금 방금 도영 씨가 공명 씨한테 약간 박치기처럼 약간 리액션 했잖아요. 네. 진짜 친하자면 저런 거 안 하고. 그렇지, 그렇지. 저희 형제. 형제니까. 형제니까 당연히. 양세 사실 안 해요? 형제도 안 친한 형제. 여기는 당연히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야, 맛있는데 한 번 먹어. 아니? 어? 아, 맛탱이 뭐야? 아,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아, 우회저 있다. 이게 잠깐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형이 동생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여주지? 왜? 아니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야, 진짜 집에 들어가. 애교가 좀 있잖아. 착하다. 숙소 생활하면서 본인 요리들 많이 하나 봐요, 도영 씨는. 도영 씨는 자연스러워. 바지 봐왔잖아. 어, 바지? 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바지 같네. 집에서 누가 슬랙스 입어? 어제 밤에 준비한 것 같은데 슬랙스 입어야지. 가려놓은 것 같은데 저. 아닌데? 난 너무 자연스러운데 지금? 진짜 부자연스러운 바지 입었는데? 응? 아니 집에서 이렇게 입고 있어. 근데 여러 그래? 형제처럼 칭찬 서로 안 하잖아. 안 하네. 수다. 왜 그래? 뭐야 또 뭐죠? 왜 먹고 바로 치우는 척하지? 왜 그러지? 그니까. 아니 뭐 해줄 건데?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 부대찌개랑 내가 해먹어보고 싶었던 요즘 SNS에서 되게 핫한 요리가 있단 말이야. 두부로 하는. 오. 아니 그거를 해줄게.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 자연스럽게 하자. 자연스럽게 하자고. 귀엽다. 너가 지금 제일 잘 안 아, 좀 자연스럽게 좀 하자, 동현아. 너가 제일 안 자연스럽다고. 와, 야, 동생이 네. 형한테 그냥 그렇게 말해요? 형은 그럼 양파를 좀 썰어봐. 근데 채썰기. 너무 얇게 하지 말고. 잘하시는데? 어우, 잘한다. 어? 잘하는데? 뭐야, 씨. 하루에 양파 네 자루 마늘 다섯 점. 화 33단씩 까보셨습니까? 매일이 화생방입니다. 예스! 아, 천천히 쓸지만 정확하게 쓴다. 더 무엇을 할까요, 선생님? 이제 가만히 있어. 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형한테 엄청 편하게 하는 애다 그랬는구나. 아, 저렇게. 우리 진짜 조금만 하자. 응? 조금만 해서 딱 먹을 만큼만 하자. 알겠지? 야, 뭐야? 자연스럽게 하자. 네. 아,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어디가 어디가? 왜왜 왜, 왜? 왜 왜? 뭐지? 어? 자. 오. 와. 와. 와, 진짜 충격적으로 자연스러웠잖아, 지금. 분위기 깜짝 놀랐어요. 아, 자연스럽게 하자고 제발. 오늘 하루 이제 이거를 찍어서 내가 누가 집에서 필름 카메라를 그 동생 요리하는 거 찍어요. 전 되게 아무도 없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의심되는 게 저거 필름 있는 거예요 저거. 없어요. 있네. 저쪽 하나도 안 보였는데. 포커스가 저기 지금 커피 머신에 맞았잖아요 지금. 아 못 참겠어? 어. 이 정도의 오글거림? 제발. 오케이. 하던 대로 해 형. 그 리얼은 요즘 리얼 그렇게 안 해. 아니? 어? 지금 뭐 찍는 거야 지금? 설거지 통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찌개. 뭐야? 이게 뭐예요? 왜 뭐예요? 아니, 느낌 있다. 필름 아까워. 이거 좋다. 괜찮았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찍는 거. 오케이. 만족스. 잘 먹겠습니다. 됐다. 좋아요. 먹어봐. 하는 거 같아. 음식 되게 잘한다. 깔끔하게 하네. 엄청나지? 오, 그치? 와우! 와우! 아, 진짜 맛있어, 진짜. 아니, 이거 진짜 맛있어서 그래, 진짜. 진짜 맛있다, 근데 와. 진짜 맛있다. 내가 했지만 진짜 맛있다. 너 좀 요리도 잘해, 그치? 대박이다. 아, 맛있다. 그래서. 드라마 잘 찍었고. 잠깐, 나 작가님들한테. 아, 제 동생은 잘해가지고 오면은 뭐 편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 원래 딱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 딱 되는 거야. 진짜. 아니 나 형 근데 그거 봤어 티저. 오. 응. 어땠어? 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 내가 한번 보려고. 내가 내 인스타로 홍보도 해줄게. 와 진짜 안 하던 거. 와 지금 탐험했다고. 뭐야? 와 하려고 했어. 그리고 형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진짜 인스타로 홍보하려고 했어. 아 진짜? 어? 언제는? 나 덕분에 100만 팔로우 넘겼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언제는 나 덕분에 넘었다고 좋아했잖아. 맞아. 어? 맞잖아. 동생 덕을 본 거네요. 옛날 사진 있잖아. 지금도 많이 풀려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아, 엄마가 보여주라 그랬구나. 어, 어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진들. 아 엄마가 자랑하라 그랬구나. 어. 자식 자랑. 부모님들이 이거 참 좋아해 이런 거 나오네. 형은 진짜 이런 표정 하면 옛날이랑 똑같아. 내가 지금도 이런 표정을 해? 어, 이런 표정 하잖아. 야, 진짜 구역이 없구나. 이건 이런. 귀여워. 와, 나 다리 다쳤을 때. 오. 구역이 얼굴 있는 인상이네. 귀엽다. 본인이? 어, 귀여운데? 진짜 어리다. 여기 홍천인 것 같아. 강원도 홍천. 아이고. 이뻐라. 되게 기억은 잘 안 나. 나 이때 기억나지? 천자문이었을 때. 어머 예쁘다. 누가 봐도 조용해. 너무 내 얘기만 해? 아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사진도 많이 찍어주셨나 봐요. 네. 3학년 때. 딱 형이 3학년 지나고 한 4학년 때부터 진짜 잘생겨지기 시작했지. 아 진짜? 이게 5학년 아니야? 봐봐 좀 잘생겼잖아. 응. 딱 이때 잘생겨지기 시작해서 그러네. 내가 아, 이제 형 덕을 좀 많이 보고. 오빠 형! 분명히 형! 아 진짜 날씨였어. 돈으로 볼 수 있어 너무 좋네요. 아니었지. 정우 씨. 아 정우 씨. 여기는 정우야. 어 알지. 내 동생이지 그룹 안에서. 근데 진짜 이렇게 뭔가 형제
형이랑 형이랑 이렇게 보는 게 신기한 것 같아, 나는. 형이 형이기도 하고 해서 진심으로 내적 친분이 좀 있었단 말이야. 진짜 막 볼 때마다 약간 TV 속에서 형 나오면. 아 근데 나도 그렇지. 이제 막 워낙 같은 너네 멤버들이니까 많이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친한 느낌이 있지. 맞아. 원래 여기서 다. 오 좋다. 내 옆에나 꼭 붙어 있어봐. 도영이 형이 또 팀에서는 중요한 보컬의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메보 확실히. 와 노래 좋은데? 끝났어. 다른 애 자기한테 취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또 취했네. 취했어. 너한테 또 취해 있어 지금. 어때? 우리 후렴이야. 뒤에가 더 있긴 한데. 나 너무 좋은데? 내 옆에로 꼭 붙어 있어봐. Like a sticker. 스티커. 아 스티커 재밌다 노래. 이 부분이 우리 포인트 안무 구간이야. 포인트 안무고? 곡 제목도 스티커. 스티커. 이게 쫀쫀하기도 하고. 포인트 안무가 어떤 거냐면 Like a sticker 이거야. 손을 이렇게 하면 돼. 그냥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종이 그 이렇게 약간 그런 이렇게 느낌으로 이렇게 스티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스티커. 스티커. 포인트가 처음 스티커는 왼쪽 얼굴 보여주고 두 번째는 오른쪽 얼굴, 세 번째 왼쪽 얼굴. 엔딩 요정을 생각하면 돼. 라이크 스티커. 아니 이런 거 스티커. 자체를 이렇게 하면 돼. 형 한번 도전. 그 매니저님도 여기 같이 오세요. 매니저님 이쪽으로 오세요. 자 준비됐죠? 자 준비됐죠? 괜찮죠? 부끄럽네요. 아니 어떻게 뭐 내 옆에는 아니, 꼭 붙어 있어봐 like a sticker 이쪽 내 옆에는 꼭 붙어 있어봐 like a sticker 괜찮다 이거 괜찮다 중독된다 중독성 있어 우리 안무는 스티커다 잘했어 잘 이겨냈어 시그니처는 인트로야 인진성 좋아한다. 아 역시 NCT 너무 멋있어. 오 멋있다. 오. 예. 너무